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인상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대중교통사면서 옵니다. 오늘 대중교통사면서는 전국버스 총파업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걸 요금을 올리면 해결될 건데 굳이 왜 하냐가 우회성이고요. 뭐 일단 전기하고 계정 뭐 이런 거는 다 여기 대중교통 영상 권장소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 볼륨부터 가죠. 이런 건다 뜨고 이런 거왜 필요 없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결과가 중요합니다. 와 GPT 있고 이거 보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내 진짜 궁금해요. 이런 게 없을까? GPT 뭐 있으면 엄청 좋은 건데. 자, 먼저 차 파업에 우리는 본격적인 파업에 참여해서 했네요. 자, 수도권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뭐 전부 다 파업돼가지고 완전 개판될 예정이고요. 인천광역시는 6.2부터 파업 시작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가 4월달 파업 자체 이건 이게 4월달 할수 있고 6월달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인천은 그냥 보통 채무 이건 소득은 S고 완전 파업을 하면 S고 그냥 뭐 어중간하면 채무고 동그라미입니다. 자, 경기도는 뭐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이것도 어중간히 세모로 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정상 운행하고요. 그리고 1330번 시즌, 1330 시즌은 완전 아예 운행이 중단되고요. 뭐 여기 경진로 여객은 이는 다음과 같은 노선이 약간 여기 노선은 지연이 진단되고 그리고 중앙공영노선은 공영노선 그런데 거기서 90번 30번 다시 1번은 수원역에가 공동 배차인 것으로 수원역이 버스는 정상으로 그러니까 수원역에가 공동 배차인 노선은 수원역에가 한다고 해요. 그냥 나왔죠. 고정노선은 거의 전부 다 아닌가 뭐 일단은 세모 이것도 아니 이제 안에 이렇게 다 보시면 되고 이거 이거부터 본 게임이에요. 교섭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개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5.5 동그랍니다. 이것도 동그라미인데 약간 그 중앙정보 책입니다. 뭐 글자 버스 앞에 붙여야 되겠다. 이건 붙인다고 합니다.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파업할 때 여기는 다 파업했고 청주, 동암운수, 동해운수, 청신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이런 노선들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 천안시 등의 16개 사는 아직까지는 전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공할 수가 없고요. 부산광역시 이거는 모든 회사 파업에 참여한답니다. 그런 거면 완전 철저 개판이 되겠습니다. 울산역에 남수역에 유진버스, 대우역에 신도역에 이 회사들만 버스에 참여한답니다. 이 노선 중에서 유진버스, 부산역에 가는 버스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조금
방이 따로 봐야겠죠? 학생버스 안 해가지고 높은 것 같아 참고해야겠다. 학생버스는 안 했다. 대중교통방식은 파악한다. 대신 세진교통과 강남자동차 이 회사만 빼고 이것도 정상부터는 공동입니다. 파업에 불참입니다. 파업에 안 합니다. 대신 대구에 인접하는 버스는 다 출소할 예정이라고요. 강조원이 대중교통을 제외한 9개 버스는 파업합니다. 강조원 광역시는 구상하고 있었으니까 광역시보다는 거의 낫다. 대구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대전보다는 안 좋은데, 대구보다도 안 좋은데. 근데 울산, 부산, 서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주는 아예 안 한다고요. 전남도는 순천교통 빼고는 다 파업해 신청했던, 순천시내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창원시고요. 경상남도는 아직 많이 없네요. 심지어는 이렇게 파업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의 노선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5일, 스승의 날 때, 아주 파업을 하는, 아주 개판이죠? 스승의 날때 꼴보기, 아주 개판이에요. 스승의 날때 아주 개지의 틀거라 예상됩니다. 스승의 날때 개판이 될 것이라 예상하네요. 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